이처럼 그동안 군 검찰의 형태는 억지 중에 억지, 베스트 오브 억지였습니다. 특히 항명제 최고형 구형은 앞으로 용산 눈치만 봐가며 행동하라는 정군을 향한 압박이자 협박으로 읽혀집니다. 군 검찰이 기어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국가의 최후 보류라고 하는 군, 이러한 군의 사법체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.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. 군의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군의 사기와 전투력 약화로 귀결됩니다. 이 사건은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연루되어 있습니다. 또 군 검사와 군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연루된 의혹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군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방탄을 위해 항명죄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. 애초 군 검찰은 박정훈 전 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, 수사관 2명을 항명죄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. 군 검찰은 당시 이들 3명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 수괴죄와 항명죄를 적용했습니다. 역대급 코미디입니다. 이런 비상식적인 수사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군 검찰은 슬그머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 항명 수괴죄를 항명죄로 낮추고 수사관 2명은 사건에서 배제했습니다. 이처럼 그동안 군 검찰의 형태는 억지 중에 억지, 베스트 오브 억지였습니다. 특히 항명죄 최고형 구형은 앞으로 용산 눈치만 봐가며 행동하라는 정군을 향한 압박이자 협박으로 읽혀집니다.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. 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. 이러한 정당한 수사가 어떻게 항명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? 무서워서 앞으로 제대로 군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? 이번 군 검찰의 비상식적인 구형은 국민의 불신만 높일 뿐입니다. 상식적인 수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.